자, 페이지 넘버 70, 70쪽. 서술형 평가. 지금 하고 있는 챕터의 제목은 뭐다? 지금 풀이하고 있는 챕터의 제목은 뭐예요? 오케이. 뭘 하고 있는지 알아야죠. 시제죠, 시제. 오케이. 시제 하면 여러분들이 이런 그림이 생각나야 되고. 없나요? 예. 이런 그림에서 보여주지도 않고. 서술형 평가 아파트는 책가져 왔어? 네. 무대 나가져 왔어? 네, 가져왔어요. 오케이. 시제 하면 이 그림 그렸습니다. 이게 생각나야 될 거고, 이 부분을 보고 주어, 그 다음에 여기 이 부분을 보고 동사 부분인데, 이 부분을 만드는 방법이 총 세 가지가 있다. 3학년 되면, 아니 2학년 되면 하나 더 배울 거고요. 누가다를 만드는 방법은 비동사, 일반 동사, do, does, did, 그 다음에 양념식, 그리고 2학년 때 배우게 될 현재 완료, have, has, pp 이런 거 배우게 될 겁니다. 1학년 때는 여기까지 배우게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뭐 비동사 같은 경우에 뭐 am, is, are가 있냐, was, were가 있냐, 아니면 will be가 있냐, is going to be가 있냐에 따라서 과거, 현재, 미래가 될 거고, 그 다음에 do나 does가 들어있으면 현재 거고, did가 들어가면 과거일 거고, will 뒤에 동사 원형이 오면, be going to 뒤에 동사 원형이 오면, 동사 원형이라면 do가 들어있는 걸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니까 뭐 s가 붙어 있거나 과거형 went처럼 변한 거 말고요. go면 go를 보고 원형이라 하고, see면 see를 보고 원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be going to 동사 원형, will 동사 원형 미래 시제 될 거고요. did가 들어 있으면 과거형이 될 거고, did가 들어 있는 게 규칙도 있고 불규칙도 있기 때문에 불규칙들 암기하자 그랬고요. 그다음에 지금 세 번째 방법은 양념식 조동사 쓰는 건데, 조동사의 과거형은 여기서 다루고 있지 않지만 can의 과거형이 뭐라고요? could, 그 다음 may의 과거형 might 이런 게 있다 했어요. 그런 것도 곧 배우게, 조동사라고 하는 파트에서 자세하게 배우게 될 거고요. 뭐 그렇게 다 했습니다. 시제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플러스해서 이거는 지금 여기서 설명한 건 전부 다 무슨 시제였냐면 단순 시제였습니다. 단순 시제. 단순 시제 말고 여기에서 무슨 시제도 배웁니까? 진행형 시제도 배우죠. 오케이. 진행형 시제는 뭐뭐 하다라는 의미에 ing를 붙여서 뭐뭐 하는 중인도 되고 뭐뭐 하는 것도 되는데, 뭐뭐 하는 중인으로서 앞에 be 동사를 붙여서 am, is, are 뒤에 ing면 현재 진행형이고, was, were 뒤에 ing면 과거 진행형이다. 물론 미래 진행형도 있습니다. 미래에 나는 뭐뭐 하고 있는 중일 것이야. 뭐 나를 들어 나는 잠을 자고 있는 중일걸? 시험 기간 끝나고 나서 난 잠자고 있는 중일 거야 라는 표현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뭐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네. 오케이. 그래서 나는 잠자고 있는 중일 거야. I will be sleeping. 오케이. will이가 조동사 will 썼으니까, 양념식 썼으니까 will의 뜻이 뭐뭐 할 것이다 하고요. sleeping은 자는 중인, be를 붙였으니까 무슨 시 됐고 하다 시 됐고, 조동사 양념식 뒤에는 무슨 시를 꼭 써야 된다고요? 하다시 꼭 써야 된다 했으니까 이렇게 하면 자는 중일 것이다 가 될 거고, 예를 보면 뭐라고 부르게 되겠어요? 미래 진행형이라고 부르겠죠. 이 교재에서는 과거 진행, 현재 진행 다뤘고요. 이런 방법도 있다. 미래 진행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 여러분들이 배운 시제를 시간의 화살표 위에 하면 이거 배웠고요, 이거 배웠고요, 이건 좀 이따 배울 거고요, 이거 배웠고요, 이거 배웠습니다. 오케이. 단순 현재, 단순 과거, 현재 진행, 과거 진행, 그리고 미래는 조동사 will을 하면서 배우게 될 예정이고. 자, 그래서 뭐 일치하도록 해라 됐습니까? 보니까 남자애인데, 그쵸? 요렇게 하라 했죠. 그러니까 어떤 남자가 하나의 샌드위치를 먹고 있는 중이다, 이거 하란 말이죠. 그러면 he is eating, 또는 뭐 having had 된다 했어요. having a
sandwich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샌드 위치. 당연히 the boy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겠죠. The boy is having a sandwich. The boy is eating a sandwich. 오케이. 그래서 eating a sandwich, having a sandwich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되는지 생각해 주시고요. 오케이. The boy 쓰거나 또는 he 쓰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 이 그림을 보고 그 누가 다 만들어 보겠습니다. 누가 다? 근데 진행형 하라 했으니까 그 소녀가 뭐? 그렇죠. 앉아있는 중이다 해놓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그렇죠. 어디에 하나 붙이면 되겠네요. 그 벤치 위에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the girl is sitting 그 다음에 on the bench 됐습니까? 선생님 이거 안 돼요 없습니까? She is sitting on the bench. 당연히 되겠죠. She is sitting on the bench. The girl is sitting on the bench. 그래서 on the bench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될지 생각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그래서 the boy is eating a sandwich 했습니다. The boy is eating a sandwich 해서 eating a sandwich의 뜻이 뭐니까? 노는 중인이니까 우리말로 뭐라고 물어보면 되겠다. What is he doing? 그렇죠. 그래서 그 남자애는 뭐하고 있는 중이니? 라고 물어보면 되니까 What is the boy doing? 됐습니까? 또는 What is he doing?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 What does the boy do? 에 대해서는 뭐 보니까 한 몇 살쯤 돼 보이나? 한 10살쯤 돼 보이네. 12살? 그렇죠? 그럼 이렇게 물었을 때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What does the boy do? 오케이. He eats a sandwich. 될까 안 될까? 이런 대답. 안 되죠. 네. 왜 안 돼요? 뭐가 어? 나 보이는 안 먹이다봤자 싫으니까 어. 대답에 안 먹이다봤자로 해가지고 뒤에 거제거든요. 왜 안 어? 이거는 안 이런 거는 안 돼! 결론부터 얘기하면 왜 안 될 것 같아? 그렇죠. 이건 지금 팩트체크 했어요. 이거 뭐 묻는 표현이라고 그랬어 내가? 팩트체크하면 아 그래 물론 그렇게 그것도 맞는데 어, 이건 뭐 묻는 표현이라고 그랬어 이거 어? What does the boy do? 는 내가 뭐하고 같은 표현이라고 했냐면 What is the boy's job이라고요 이건 어? 자 이거 해석하면 그 남자애는 뭐하냐라고 묻는 거죠. 이거는 그 남자애 뭐하는 중이니? 라고 묻는 거고요. 그럼 What does the boy do?는 그 남자애가 뭐하냐라고 물어봤는데 이건 뭐 묻는 표현이라 그랬어 이건 직업 묻는 표현이죠. 직업 묻는데 이따구로 대답했어. 그럼 얘 직업이 뭐란 얘기가 돼버려 이거. 응? 샌드위치 먹는 게 직업이야? 아니잖아. 그래서 이러한 대화는 이상한 대화가 된다고요.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왜 자꾸 해? 무슨 시제하고 무슨 시제의 차이점? 이건 무슨 시제야? 현재 시제. 이건 무슨 시제야? 현재 진행형. 현재 진행형은 지금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 묻고 답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근데 이건 무슨 시제니까 현재 시제니까 그 남자 아이에 대한 현재 사실을 묻고 답하는 거니까 이건 직업 묻는 거라고요. 곧다 대고 이렇게 대답하면 안 되겠죠. 이런 것보다는
이런 식의 대답이 맞겠죠. 뭐라고 물었더니 What does the boy do? 그랬더니 He's a student. 학생입니다. 근데 뭐라고 물었을 때는 What is the boy doing? 했을 때는 He's eating a sandwich 라고 대답할 수가 있다고요. 지금 무슨 시제와 무슨 시제의 차이점? 현재 시제와 진행형 시제가 뭐 어떤 내용을 담고 있으며 어떤 내용을 표현할 때 쓸 수 있고 어떤 내용을 표현할 때 쓸 수 없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The girl is sitting on the bench 해서 on the bench란 대답 듣고 싶대요. 그쵸? 그럼 on the bench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래서 시작은 Where is the girl sitting? 어디에 앉아있니? 라고 물으면 되겠죠. 그래서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be 동사니까 she is를 is she 하면 묻는 말이 만들어지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여러분들 앞으로 중간 기말 2학기 중간 기말고사 때 많이 만나게 될 문제들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6번 7번이니까 자 6번 7번 뭘 원하는지 보면서 읽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런 식의 문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뭐 몇 번부터 몇 번까지 풀어보세요 해놓고 긴 글이 나오는 건 반드시 뭐부터 보라고요?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뭔지부터 확인하고 나서 다짜고짜 이거 순서대로 일하는 거 아닙니다. 문제에서 뭘 요구하는지 먼저 파악하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를 보는 거예요. 자 A, B, C, D 안에 동사가 보다 비고 쿡이고 미시고 바인데 알맞은 형태로 쓰라고 했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동사를 알맞은 형태로 쓰려 그러면 몇 가지 눈치를 봐야 돼? 오케이. 두 가지 눈치를 보면 되죠. 첫 번째 눈치를 봐야 될 건 이 녀석 눈치 봐야죠. 그렇죠? 이 녀석을 보고 문법적으로 뭐라고 불러요? 주어라고 부르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보고 두 가지 눈치를 보라 했는데 그 정식 명칭으로 얘기하면 뭐를 파악해야 된다? 주어의 인칭. 됐습니까? 앞만 길어봤자 뭐 I냐, U냐, We냐, They냐, He, She, It이냐. 두 번째 눈치를 봐야 될 건 바로 뭡니까? 이거의 제목 시제죠, 시제. 됐습니까? 어떤 시제로 표현해야 될 내용인가? 됐습니까? 뭔가 사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지 현재 진행 중인 걸 얘기하는 건지 과거에 있었던 일을 얘기하는 건지 과거에 하고 있는 중이었던 걸 얘기하는 건지 이 정도 되겠죠, 여기 나오는 건. 됐습니까? 여러분 아직 미래라든지 현재 완료 이런 시제는 아직 안 배웠으니까. 오케이. 동사에 알맞은 형태는 항상 이 두 가지에 그리고 이걸 할 때는 무슨 능력이 필요하다? 내용 파악이 필요하고 내용 파악을 하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뭐가 돼야 되겠다? 해석이 돼야지 내용 파악이 되고 그래야지 아 이건 이런 시제로 표현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들이 연결이 되겠지요. 그 다음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질문에 답해라. 자 그럼 질문을 읽는 게 좋겠어요 이럴 때는. 그렇죠? 한번 읽어볼까요? Q 읽어볼까 시작. Did 지훈 meet his uncle in the swimming pool? 됐습니까? 그러면 뭐 끊어읽기 하면 이렇게 되겠네 뭐. 그렇죠? 그래서 해석해보면 지훈이가 만났었니? whom? 삼촌을 where? 수영장에서. 지훈이가 수영장에서 이거를 읽어보면 지훈이가 지훈이의 삼촌을 수영장에서 만났었는지 아닌지를 파악할 수 있나봐요. 그럼 그걸 생각하면서 읽어야 되겠죠. 됐습니까? 이런 걸 간단하게 지훈이가 수영장에서 삼촌 만났니? 라고 이렇게 써놓으면 훨씬 더 문제풀이에 도움이 되겠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쭉 봤어. 그쵸? 그럼 이거 알맞게 해서 읽을 줄 알죠? 됐습니까? 시작해볼까요? 첫 문장? I was busy yesterday. 됐습니까? 여기에 be가 was가 되어야 되도록 만든 부분의 형광펜 칠하라면 그렇죠. when에 대한 대답인데 어제 나는 바빴었다 이러고 있죠. busy의 뜻은 바쁜 무슨 시? 그래서 누가 다 만들 때 be 동사 쓰는 거고요. 반대말 가르쳐줬죠.
그래서 그게 뭐였어? 그렇죠, free였죠. I wasn't free yesterday. I was busy yesterday. 바쁜, busy, 한가한, free. 됐습니까? I wasn't free yesterday. 나 어제 한가하지 않았어. I was busy yesterday. 오케이. 그래서 그 다음 문장 읽어볼까요? 누가 다? My cousin이 came the where to our house. 그래서 누가 뭐 했다? 나의 사촌이 왔었다. 어디에? 우리 집에. 됐습니까? 사촌이 우리 집에 왔었대요. 됐습니까? 뭐 삼촌 이런 얘기는 없어요. 사촌이면 만약에 이 cousin이 cousin이 뭐일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냐면 남자일 수도 있고 여자일 수도 있겠죠. 사촌이라고 표현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남자라면 이 cousin이 남자라면 뭐인 거야? Uncle's son이겠죠. 그렇죠? 만약에 이 cousin이 여자라면 Uncle's daughter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삼촌하고 사촌이 뭔지 모르는 애들이 있어갖고 내가 설명해 준 거야. 사촌은 삼촌의 자식을 사촌이 되는 거죠. 오케이. 사촌이 우리 집에 왔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문장 읽어볼까요? We 읽어볼까요? We were moving furniture. 됐습니까? 무슨 뜻이야? 오케이, furniture 다 배웠죠? 그렇죠. 그래서 we were moving furniture의 뜻은? 그렇죠. 우리가 옮기고 있는 중이었었다죠. 무엇을? 가구를. 가구 무슨 씨인데? 이름 씨인데 셀 수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에 a furniture나 furnitures라는 형태가 아닌 거죠. 우리는 옮기고 있는 중이었어. 뭐 이 부분은 우리가 배운 시제고 과거 진행형이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다음 문장 읽어볼까요? He helped us. 됐습니까? 그가 우리를 도와줬었다 이러고 있죠. 그럼 he는 누구 대신 왔을까? My cousin 대신 왔죠. 됐습니까? 그래서 삼촌의 아들인 사촌이 우리를 도와줬죠. 우리 가족인 모양이죠. 우리 가족이 집에서 가구를 옮기고 있었는데 사촌이 와가지고 도와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요런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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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칠했는 것들 서로서로 잘 맞아 들어가고 있나요? 그렇죠? 뭐야? 단순 과거죠? 이거는? 단순 과거죠? 그렇죠? 그럼 얘는? 과거 진행이죠? 얘는? 단순 과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부분. 뭐 당연히 이어지는 내용이니까 준비됐죠? 예? 가볼까요? My mother cooked the lunch for us. 됐습니까? cook은 당연히 cooked 해야 되겠죠. 규칙 변화하니까 COOKED 하면 되겠죠. My mother cooked the lunch for us. 그래서 누가다? 나 엄마가 cooked 해주셨다. What? 런치를 왜? For us, 우리들을 위해서. 아이고 너희들 수고한다 하면서 점심 요리를 해주셨대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문장. We ate some salad and steak. 우리는 뭐 했다? 먹었죠. 약간의 샐러드와 스테이크를. 샐러드 셀 수? 스테이크 셀 수? 없죠. 그러니까 지금 some books처럼 된 거야. some money처럼 돼 있는 거야, 이거. some money처럼 돼 있죠. 다 셀 수 없는 명사들이 와 있네요. 우리는 먹었다. 약간의 샐러드와 스테이크를. 그러니까 엄마가 요리해 준 무엇을 그러니까 뭐 무슨 요리 해 줬는지 점심 식사로서 무엇을 요리해 줬는지 알 수 있어 없어 지금? 있죠. 엄마가 점심 식사로서 요리하신 건 뭐랑 뭐다? 샐러드 앤 스테이크를 점심 식사로서 요리해 주셨고 그걸 점심으로 우리가 먹은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문장. I washed the dishes. 그래서 내가 뭐 했다? 설거지 했대죠. 나는 설거지를 했다. 엄마한테 엄마 점심 요리까지 해주셨는데 엄마가 설거지까지 하시면 힘드니까 설거지는 내가 했대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문장. I went swimming with my uncle in the afternoon. 그래서 누가 뭐 했대요? 내가 수영하러 갔죠. 어떻게 갔답니까? 오케이. 언제 갔답니까? 오후에는 삼촌과 함께 수영하러 갔다. 됐습니까? 수영하러 갔는데 호숫가에 갔어. 수영하러 갔는데 강으로 갔어. 수영하러 갔는데 바다에 갔어. 그러면 7번 문제에 대한 대답은 yes예요, no예요? 좀 no가 되죠. 됐습니까? 그럼 더 읽어봐야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다음 문장 준비됐죠? 오케이. 딱 보니까 이 글의 종류가 뭔 것 같아요? 글의 종류가 뭔 것 같아요? 다이어리 또는 저널 같죠? 둘이 같은 말인데요. 뭐죠? 일기죠. 일기. 됐습니까? 일기처럼 써놨죠. 어제 있었던 일을 일기처럼 써놨습니다. 오케이. 원래 오늘 일을 써야 되는데 투데이면 더 좋겠는데 확실히 일기인데. 자 그러면 이 문장 준비됐죠? 가볼까요? I met a friend in the swimming pool. 됐습니까? 그래서 누가다? 내가 만났죠? 누구를? 친구 한 명을. 어디에서? 수영장에서. 됐습니까? 그럼 이쯤 됐으면 여기에 이제 뭐라고 답해도 되겠다 거의.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 다음 문장 읽어볼까요? He was learning to swim. 그래서 좀 이따가 요거 얘기하겠죠. 그쵸? 오케이. 번호가 몇 개 떠오르죠. 그쵸?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는 배우고 있는 중이었다. 됐습니까? 그래서 수영을 배우고 있었단 얘기겠고요. 이 희는 누구 대신 왔어요? 그렇죠. The friend 대신 왔죠.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부터 내용이 좀 달라져요. 여기서부터. 이 전까지는 집에서 뭐 하고 있다가 가구 옮기고 있었는데 사촌이 와가지고 도와줬는데 엄마가 스테이크랑 샐러드 요리해줘서 점심으로 먹었고 나는 설거지 했단 얘기했어. 어디서 일어난 이벤트야? 집에서 일어난 이벤트죠. 그 다음부터는 I went swimming with my uncle in the afternoon. 그러면 오후에 있었던 일이죠. 됐습니까? 삼촌하고 같이 수영하러 갔는데 강으로 간 것도 아니고 바다로 간 것도 아니고 보니까 내가 친구를 수영장에서 만났다 했으니까 수영장에 수영하러 간 거죠 지금. 됐습니까? 근데 he was learning to swim. 그는 배우는 중이었다. 됐습니까? 수영을 배우고 있었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다음 문장 준비됐죠? 오케이. 그러면 가볼까요? We bought some snacks and had them together. 됐습니까? 뭐 by는 여기다 쓸게요. B-O-U-G-H-T was였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cooked였고요. 아이고. 됐습니까? We bought some snacks and had them together.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뭔 일이 일어났죠? 그쵸? 여기에 뭔 일이 일어난 거 다 아시죠? 좀 이따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얘 대신에 뭘 쓸 수 있는지 알 수 있죠? 아무 관심 없고요. 얘 대신에 뭘 쓸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얘가 뭐 대신 왔는지 다 알겠죠? 그쵸? 궁금한 게 왜 it이 안 됐는지 궁금해 죽겠어요. 왜 이 자리에 and had it together 하면 왜 안 되는지, 왜 틀렸다고 되는지. 됐습니까? 오케이. 뭐 수영하면 어때요? 수영하면 금방 배고파지죠? 그래서 we bought some snacks and had them together 한 거죠. 됐습니까? we가 가리키는 게 누군지도 궁금하네요. 됐습니까? we 속에 포함된 게 누군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마지막 문장 읽어볼까요? We had a great time.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됐습니까? 어디에서? In the swimming pool. 됐습니까? 수영장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답은 할 수 있겠죠? 지훈 안만 길어봤자 희죠. 그래서 완벽한 문장으로 대답하면 no, yes
he did 아닌가요? No, he didn't. 왜 no, he didn't예요? 왜냐하면 did로 묻으면 no, he didn't 해야 되는 거야? 응? 질문의 뜻이 뭐야? 지훈이가 뭐 했니? 만났니? 누구를? 삼촌을 어디에서? 수영장에서. 수영장에서 만났어? 안 만났어? 만났어요. 어, 그러면 어딜 보고 할 수 있어? 삼촌을 안 만났어. 응. I met a friend in the swimming. 친구를 만난 거야? 그렇죠. 친구를 만난 거죠. 어, 근데 여기 보세요, 선생님. 어, 삼촌이랑 같이 수영하러 갔다는데요? 삼촌이랑 같이 수영하러 갔으면 지훈이는 수영장에서 삼촌을 만난 걸까? 아닌 걸까? 만난 건 친구고 같이 가는 게... 그렇죠. 만났다고는 할 수 없겠죠. 같이 갔다고 했죠. 같이 갔다고요. 그렇죠? 그러면 수영장에서 만났다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래서 여기 답은 뭐? No, he didn't죠. 한 다음에 he met 그렇죠. his friend라고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아니, 그는 삼촌을 만난 건 아니고 친구를 만났어. 이렇게 쓰면 좀 더 정확한 내용 파악이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계속해서 아까 형광펜 칠하다 말았는데요. My mother cooked lunch for us. We ate some salad and steak. I washed the dishes. I went swimming. I met a friend in the swimming pool. He was learning. We bought some snacks and had them. Had 해도 칠해야 되겠네. Had them together. We had a great time. 글의 종류가 뭐라고요? 다이어리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어떤 시제가 자연스럽다? 과거 또는 과거 진행형 같은 것들이 딱 맞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에 he에 대한 얘기 좀 해주세요. he는? 아까 형원 칠할 때 생각했던 거 아니었어? he는 뭐? 그렇죠? 그냥 friend라고 하면 안 되겠죠? The friend 대신 왔죠. 얘는 the friend 대신 왔고. 그래서 내가 수영장에서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는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숫자 몇 개 생각나고 1, 2, 3, 4 중에서 뭐가 어울려요? 그렇죠. 당연히 뭐뭐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는 배우는 중이었잖아. 그럼 수영하다를 배우겠어요? 수영하는 것을 배우겠어요? 수영하기 위하여를 배웁니까? 수영하기 위한을 배웁니까? 수영해서를 배웁니까? 수영하는 것. 안만 길어봤자? 안만 길어봤자? It. 그걸 배우고 있었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오케이. 이 대답 듣고 싶어? What was he learning? 그는 무엇을 배우고 있었니? He was learning to swim. 됐습니까? 이 네 가지 다 기억하셔야 돼. 오케이. 뭐뭐뭐? 수영하? 수영하기? 수영하기 위하여? 수영하기 위한? 수영해서? 됐습니까? 오케이. 한번 읽어보세요. I was tired to swim. 네 번째 거죠. 그렇죠. 네 번째 거죠. 나는 수영해서. 피곤했었다. 수영해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왜? Why죠. 그래서 얘를 보고 to 부정사에 학교 선생님들이 뭐라 그런다고? to 부정사에 무슨 적용법이라 그런다고 얘를 보고는? 웬, 웨어, 하우, 와이에 대한 대답이면 뭐라고?
그래서 예를 보고 to 부정사에 무슨 적용법이라 그런다고? 부사 적용법이라고 한다고. to 부정사란 to 뒤에 동사 원형이 붙어 있는 걸 얘기하고 not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 다시 한번 얘기하지. 그래서 내가 to 부정사는 얘기를 별로 안 좋아해. to 부정사라는 거 곧 하게 될 거고요. 학교에서도 곧 배우게 될 건데. 배우 니들은 했을 건데. to 부정사 아직 안 했어? 니들은 안 했냐? 아직 안 했습니까? 네, 곧 하게 될 거고 중간고사 때 2학기 중간고사 때 시험 범위에 들어갈 거예요, 아마. 그래서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얘를 보고는 부사적으로 쓰였다 그랬고요. 그러면 얘는 뭐처럼 쓰였어요? 투부정사의 무슨 용법이라 그럴까? 얘를 보고는 그렇죠. 얘를 보고 뭐라 그러겠다? 역사적 용법이야. 명사적 용법이라고요. 명사적 용법. 내가 수업하다가 무슨 소리 하면 뭘 또 뭐뭐 하 는 것 그러면 무엇 누구 무엇에 대한 대답이면 뭐라고요? 명사라고요. 명사. 그러니까 그래서 똑같이 생긴 to swim은 명사적 용법이다. 그 다음에 we bought some snacks and 일단 요거부터 해볼까? had we bought some snacks and had them together 해서 얘 대신 쓸 수 있는 게 뭐지? ate 되죠. 그렇죠? and ate them together. 그 다음에 여기 뭔 일이 일어났어요? 오케이. 여기에 뭔가 생략됐잖아? 그렇죠? 당연히 뭐가 생략됐다? we가 생략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 행동을 했는데 그거를 뭐로 연결시켜놨어? and로 연결했죠. 우리가 뭐 했고 뭐 했다. we가 bought 했고 블라블라 and we had 우리가 사고 그리고 먹었다 이러고 있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it이 왜 안 돼? 그렇죠. the snacks를 안만 길어봤자 했는데 the snacks는 지금 some book 같아. 아니 some books 같아. some money 같아. some books 같죠. 무슨 some money야 이게? 단수야 복수야? 복수죠. 그럼 당연히 안만 길어봤자 day가 될 텐데 얘는 주격이니까 안 되고 필요한 건 무슨 격? 목적격으로 더 snacks 대신 왔죠. 그러니까 we bought some snacks and we had the snacks together. 우리가 간식을 좀 샀고 그리고 함께 간식을 먹었다 라고 얘기하는 문장이고요. 그럼 we 속에 포함된 건 일단은 당연히 이 글을 쓴 지훈이 들어가겠죠. 또 누가 들어갈 수 있을까? His friend 들어갈 수 있겠죠. 또 한 명 더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지훈스 언클도 들어갈 수 있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커즈는 빼놓고 왔나? 커즈는 빼놓고 왔을까? 같이 갔을까? 인지상정 데리고 갔겠죠 뭐. 그렇죠. 자기 아들인데. 조카는 데려가고 자기 아들은 안 데려가겠어? 오케이. 뭐 그건 그냥 글에는 안 나오지만 뭐 그럴 것 같다라는 얘기고요 그냥.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게 해서 시제 파트 다 되었구요. 5, 6, 7. 쟤는 왜 세모했어? 아, 요거는 더보이더가지고 세모 교재에 갖다 해야지. 더보이 비즈 리딩 버 샌드위치라고 했어? 네. 세모 할 이유 없잖아. 아, 그럼 얘는 뭐야? 얘는 그 톡스라고 적어놨어. 왜? 오늘 기분은 폭스 하는 게 있냐? 아니요. 폭스 할지 뭘 할지는 뭘 따져야 돼? 주어가 될게요. 그럼 얘는 왜 이랬어? 뭐라고 하면 돼? 문제가 요구하는 게 뭔지는 파악을 못하는 거야? 얘는? I need to be in that one.
ABCD 들어오구나. 아, 네. ABCD. 와, 학교에서 이렇게 하고 틀리면 되게 힘들겠다. 엄마한테 막 자랑하면 되겠다. 엄마 나 이거 다 알았는데 순서로 이동했어도 틀렸으면 막 자랑해봐.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하는 거지. 니가 괜찮네. 니가 만약에 그렇게 해서 내가 누군지 뭐라고 할 것 같아? 긴장을 받지는 못하지. 사랑해? 얘는 왜? 웨이트 그런 줄 알아. 웨이트업을 썼다. 76개 아직 걸렸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진도 나갈 부분은 워크북이었던 것 같은데? 맞죠? 너 왜 이렇게 버벅거리고 있냐? 영어는 왜 배워요? 영어 안 하면 안 되나? 영어 왜 하지? 뭐 왜 하는 걸까? 자, 워크북입니다. 의문사. 그때는 설마 다 했겠지. 이 시간에. 자, 아니 덜한 사람 다수하여 광명 찾으세요. 다 했죠? 다 했죠? 어? 아니 웃지 말고 빨리 빨리 얘기해. 진도 나가게. 응, 다 했어? 모르겠다. 자, 예? 어? 아, 뭐 지금 워크북에 모르는 문제가 있었다? 그럼 모르면 풀 수가 없는 거지. 자, 그래서 후는 후도 요렇게 크게 좀 볼까? 요렇게 묶죠. 그렇죠? 요렇게 묶어놓고 1번 해서 얘들을 보고 뭐라 의문 뭐라 그러죠? 의문 대명사라 그러죠. 그렇죠? 근데 얘는 의문 대명사도 되지만 가끔씩 무슨 음식? What food? 그쵸? 무슨 색깔? What color? 이러면 가끔 뭐가 될 때도 있다. 의문 형용사가 될 때도 있다 그랬어. 그래서 who와 what의 큰 공통점은 대답이 이름씨 명사라서 얘들을 보고 의문 대명사라고 부르는데 what 같은 경우에 What color, what food, what animal, what time, what day 이런 식으로 쓰이면 그때는 의문 형용사. 왜 형용사는 무슨 시를 꾸며준다? 명사를 꾸며준다고요. 됐습니까? Okay, what food 그랬더니 뭐 What food do you want to eat now? 너 지금 무슨 음식 먹고 싶어? 그랬더니 뭐 난 지금 좀 추워가지고 뭐 따뜻한 음식을 원한다. I want warm food 그랬어. What food? Warm food. 무슨 음식? 따뜻한 음식. 좀 추워서. warm 뜻이 뭐예요? warm 따뜻한 무슨 씨야? 그러니까 what에 대한 대답으로 warm이 올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얘를 보고 warm도 어떤 씨, what food 할 때 what도 어떤 씨라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who를 얘기하면서 여기는 who만 나오는데 사실은 who도 있지만 whom도 있고 whose도 있다 이런 얘기 했죠? 됐습니까? Who라는 질문에 대해서 We가 답이 되고 싶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된다? We라고 대답해야 되겠죠. 근데 이 녀석이 얘를 만나면 뭐라고 대답해야 되는 상황이야? Our가 돼야 되겠죠? 그쵸? 그럼 얘가 또 얘를 만났어. 얘 아니네. 얘를 만났어. 그러면 Our가 되겠죠? 됐습니까? Whom do you like? 아니 뭐야 whom does she like 했어. whom does she like 무슨 뜻이야? whom does she like 그녀가 누구 좋아하는지 물었죠. 근데 만약에 우리를 좋아한다면 she likes we야 our야 us야 us죠. 근데 whom 대신에 뭘 써도 상관없다고 배웠어. who를 쓸 수도 있다 그랬어. 하지만 후 자리에 whom은 안 된다 그랬어. 그러니까 whom은 whom도 되고 who도 되는 거야.
근데 후는 후밖에 안 돼. 한번 읽어볼까? Who likes her? 누가 그녀를 좋아하니? 뭐가 모인 의문문이라고요, 이런 거. 의문사가 주어야. 그럼 내가 좋아한다 라고 대답하면 뭐라고 하면 돼? I like her. 무슨 격이야? 무슨 격이냐고요? 주격이죠. 그래서 얘는 원칙적으로는 무슨 격이다. 얘는 원칙적으로 주격인데 whom 대신에 who를 쓰는 건 상관없다고요. 근데 이 자리에 whom 돼 안 돼? whom likes her 돼 안 돼? 이건 안 된다 그랬어. whom은 목적격으로만 정리한 whom은 목적격으로만 쓰인다. 대답으로 어디에 들어갈 때 누가다 뒤에 들어갈 때 who도 되고 whom도 들어간다. 오케이. 그 다음에 뭐 whose book is this 했어. whose book is this. 이거 누구 책이야 그랬더니 내 책이다. this is my book, mine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who, whom, whose도 존재한다. 자, 누구 누구를 이란 뜻으로 사람의 이름이나 우리 아빠야, 내 남동생이야, 나의 담임 선생님이야. 자, 관계라는 게 뭔지 여러분들 좀 어렵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아빠야, 우리 엄마야, 내 남동생이야, 내 여동생이야, 나의 선생님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고 뭐라 그런다고요? 관계라고 얘기한다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 남자 누구야 그랬더니 할배라 그러고 있죠? 오케이. 그래서 그 남자 누구니? Who is he? 그랬더니 He is my grandfather. My grandfather.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당연히 who니까 he is를 is he 만들었고요. Who is he? He is my grandfather. 오케이. 그 다음에 who는 의문문에서 누가란 뜻으로 주어 역할을 하기도 한다라고 되게 뭐 어렵겠는데요. 이거 우리말로 잘라봅시다. 누가, 누가, 무엇을, 뭐 했니, 깼니, 붙어 있어야 될 거, 누가다니까, 누가다, 누가, 깼니. 됐습니까? 그러면 깨다가 뭐야? 브레이크죠. 근데 창문을 누가 깼냐고 물어보면 이 행동은 언제 발생한 거야? 그러니까 이 속에 뭘 살포시 집어넣으면 돼? 디드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럼 브레이크의 3단 변신은 브레이크. 그럼 우리가 쓸 건 디드 들어간 거니까 누가 깨뜨렸니? Who broke? 무엇을? The window 라는 질문이 만들어지는 거죠. Who broke the window? 그랬더니 샘이 그랬다. Sam did. 그렇죠. did는 뭐 대신 왔을까요? Sam broke the window. 그래서 Who broke the window? Sam broke the window. 묻는 말하고 대답하는 게 순서가 바뀌는 게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런다고요? 주어가 뭐인 경우다? 의문사인 경우고. 그러면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여섯 가지, 우리가 배운 거 여섯 가지 의문사 배웠잖아. 그러면 이 자리에 주어 자리에 올 수 있는 거는 밖에 없다. 왜냐하면 얘들만 의문 대명사니까. 주어를 할 수 있는 건 당연히 뭐라야 돼? 명사만 주어를 할 수 있죠. 의문 대명사는 뭐밖에 없어? who하고 what밖에 없죠. 그래서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주어 자리에 올 수 있는 의문사는 둘밖에 없다. 오케이. 일어나다 발생하다. 잠에서 깨다 말고 일어나다 발생하다. h로 시작하는 거 뭐였어? happen이죠. 그럼 무슨 일이 있었니 하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되겠다. 무슨 일이 있었니? 이것도 뭐가 뭐인 의문문? 의문사가 주어인 의문문. 뭘 보고 할 수 있... 어순이 안 바뀐다 했죠? 이 속에 뭐 들어있는데? did 들어있는데 밖으로 튀어나오지 않았잖아. 이 속에도 did 들어있는데 이 앞으로 안 갔잖아. 그런 걸 보고 의문사가 주어인 의문문이라고 한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what에 대한 얘기입니다. what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의문 대명사와 의문 형용사로서 쓰인다. 오케이. 그래서 무엇, 무엇을 이란 뜻으로 사물이나 그 다음에 사람의 이름 또는 직업 같은 것들. 사람의 이름은 뭐라고 물었을 때만 what is 뭐 your, his, her name 이렇게 물었을 때만 이름을 얘기합니다. 이름, 뭐 직업 이런 걸 물어볼 때 쓴다. 오케이. 그래, 네 이름 뭐니? 그랬더니 저스틴이라고 하나요? 그래서 네 이름 뭐니?
What is your name? 해도 되고 뭐라고 해도 되겠다. Who? Who is it? Who are you? 라고 물어봐도 되겠죠. Who are you? 라고 물어. 너 누구야? I am Justin. What is your name? My name is Justin. 이런 식으로 묻고 답할 수도 있겠죠. Who are you? My name is Justin.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뭐에 대한 대답 설명이었냐? What이 뭐로 쓰일 때에 대한 얘기다. 의문 대명사로 쓰일 때에 대한 얘기고요. 여기서는 what 뒤에 뭐가 하나 철퍼덕 붙는다. 어떤 것이 철퍼덕 붙는다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설명할 건 what이 뭐로도 쓰일 수 있다. 의문 형용사로도 쓰일 수 있다. 의문 어떤 시로 어떤 뒤에 딱 붙이기 좋은 건 뭐예요? 것이죠. 것. 어떤 색깔? What color? 됐습니까? 요일이 궁금하면? What day? 날짜가 궁금하면? What date? 이런 식으로 물을 때도 시간이 궁금하면? What time? 이런 것들 전부 다 what이 뒤에 명사가 붙어 있을 때 의문 형용사로 쓰인 것이다. 형용사가 어떤이니까 형용사가 어떤 시니까 어떤 뒤에 뭐 붙이기 딱 좋다? 것 명사를 붙이기 딱 좋다. What color? What food? What animal? What pet?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래서 누구는 그는 무엇을 어떤 스포츠를 뭐하니 좋아하니. 그래서 어떤 스포츠가 영어로 뭐예요? What sport니까. 그래서 묻고 답해 보겠습니다. 뭐라고 물어봤더니 Does he like? 했더니 He likes tennis.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대답도 가능하겠죠. 그는 실외 스포츠를 좋아해 라든지 아니면 실내 스포츠를 좋아해 이런 식의 대답도 가능하겠죠. 그쵸? 오케이. 그래서 이거 뭘까요? 오케이. 여러분들 여기서 많이 들어봤을 건데 실외는 뭐? Outdoor. 그러면 실내는? 그렇죠. 인도로겠죠. 오케이. 얘들 둘 다 공통점은 무슨 시다? 그래서 그는 실내에서 하는 스포츠를 좋아한다. He likes indoor sport. 만약에 밖에 나가서 하는 걸 좋아하면 He likes outdoor sport. 이런 식으로 대답할 수도 있겠죠. What sport does he like? He likes outdoor sport. 밖에서 하는 거 다 좋아해. 그는 뭐 밖에 나가서 하는 건 싫어해. He likes indoor sports. 어떤 스포츠? Outdoor sports. 어떤 스포츠? Indoor sports. 이런 식으로 답할 수도 있겠죠. What에 대한 대답으로 어떤 시 쓸 수도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which. 아, which도 참 좀 포함을 시켜줘야 되겠네, 살짝. 뭐야 너? 왜 갑자기 페이지가 막 바뀌고 난리야? 잠깐만요. 미안합니다. 위치도 포함시켜줘야 되겠네요. 위치도 어디에 포함된다? 의문 대명사에 포함되죠. 그런데 어느 색깔? Which color? Okay. 빨간색과 노란색 중에 어느 색과 Which color? Red or blue? 뭐 이런 식으로. Okay. 샌드위치와 피자 중에 어느 음식? Which food? Sandwiches or pizza?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얘는 모두 된다. Which food? Which color? 이럴 때는 모두 된다. 의문 대명사로도 쓰인다. What하고 비슷한 점이 엄청 많다. What하고 거의 비슷한데 단 얘는 뭐하라고 얘기할 때 쓰는 거다? 그렇죠. 선택하라고 할 때 쓰는 거라 했죠. 그래서 뒤에 뭐가 거의 붙어있다? A or B 이런 게 붙어있다 그랬어. A와 B 중에서 Which color do you like better? Red or blue? 이런 식으로 빨간색과 파란색 중에서 어느 색깔을 더 좋아하는지 상대방한테 묻고 싶을 때 뭐라 그런다고요? 어느 색깔을? Which color? 너는 더 좋아하니? Do you like better? 빨강과 파랑 중에? Red or blue? Which color do you like better? Red or blue? 이런 식으로 A or B를 뒤에 붙이는 선택
의문 사이다. 그래서 어느 것이란 뜻으로 제한된 수의 대상 중에서 선택할 때 쓰는 거다. 그래서 이것과 저것 중에서가 있죠. 이것과 저것 중에서를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This or that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랑 저거 중에서 어느 게 네 연필이냐 그랬더니 이게 내 거야 이러고 있죠. My pencil 보다 한 단어로 쓸 수도 있는 방법 여러분들 이미 배웠죠? 됐습니까? 오케이 좀 이따 하고요. 그래서 문장 완성시켜서 A와 B의 대화를 완성시켜 주세요. 뭐라고 물어봤더니 그렇죠. 한 명밖에 없나 봐요. 뭐라고요? Your pencil, this or that. 그랬더니 This is my pencil. 해도 되고 This is mine. 해도 된다고 배웠고 mine은 무슨 격인데? 소유격인데 mine을 보고는 소유격 대명사. 연필이라는 것이 포함된 거죠. 명사 그러면 뭘 떠올리라고요? 것을 떠올리라고요. 명사. 자 근데 여기서부터는 무슨 설명? 아까 what이랑 똑같이 which가 모두 된다. which 뒤에 어느 색깔 which color 어느 음식 which food 이렇게 뭐를 하나 붙일 수 있다? 것을 붙일 수 있어서 which도 의문 대명사뿐만 아니라 의문 형용사로도 쓰인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어느 휴대폰이 네 거냐 이거냐 저거냐 이러고 있죠. 그랬더니 저게 내 거야 이러고 있네. 어느 폰이 니 거냐 이거냐 저거냐 A와 B의 대화. A가 뭐라고 물어봤더니 Which cell phone is yours? This or that? 그랬더니 That cell phone is mine. That one is mine. 그러니까 이렇게 답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 셀폰이 지금 몇 개 있는데 두 개 있는데 둘 중에 어느 게 니 건지 묻고 있으니까 뭐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선택하라고 했죠. 그러니까 위치가 이렇게 사용돼야 되겠죠. 됐습니까? 이거냐 저거냐. 오케이. 여기까지 주로 의문 대명사 가끔씩 what color, which color 이런 경우 의문 형용사지만 의문 대명사들 살펴봤고요. 이제 남아있는 건 일단 how부터 할까요? how는 How are you? 했더니 잘 지내? I'm fine. 이런 것도 있죠. 하지만 How do you go to school도 있죠. How do you go to school? 했더니 만약에 걸어가면 I go to school on foot. 그래서 How are you? 했을 때 이 How에 대한 대답은 fine이죠. fine의 뜻은 좋은, 괜찮은, 잘 지내는 이라는 무슨 시니까? 어떤 시니까? how는 이때 how are you 할 때 how는 알고 봤더니 뭐다? 의문 형용사다. 하지만 how do you go to school은 학교 가는 뭘 묻고 있어? 상태를 묻는, 어떤 상태인지 묻는 거야? 어찌 가는지 묻는 거야? 그래서 무슨 시야? 어떤 시야? 어찌 시야? 어찌 시야? 어떤 시야? 어찌시를 보고 그동안 내가 어찌시라고 했던 거 학교 선생님들이 지금 학교에서 뭐라고 그러고 있다고? 부사라고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시는 형용사였고요. 그래서 how는 의문 대명 의문 형용사로도 쓰이고 의문 뭐로도 쓰인다? 의문 부사로도 쓰이는데 how는 기간의 길이 얼마나 오랫동안 하고 싶으면 how long 얼마나 자주인지 궁금하면 how often 얼마나 많은 돈인지 궁금하면 How much money? 몇 권의 책인지 궁금하면 How many books? 오케이. 얼마나 키가 큰지 궁금하면 How tall? 얼마나 더운지 궁금하면 How hot? 얼마나 추운지 How cold? 얼마나 똑똑한지 How smart? 됐습니까? 오케이. How high? 이런 것도 있었고요. How many books? 그래서 how는 뭐를 이루는 경우가 많다? 덩어리를 이루는 경우가 많다. 것들을 알아두자. 오케이. 서희야 얼마나 자주가 뭐라고? 거기 끼어있는 머리카락은 지금 안 제거해도 될 것 같아.
어, 얼마나 자주인지 궁금하면 뭐라고요? How often이라고요. How often. How often에 대한 대답을 땡땡 부사라면서 배웠을 텐데. How often에 대한 대답을 무슨 부사라 그래? 빈도 부사라 그러고, 빈도 부사 위치는 학교 선생님들은 조비드 일반합이라 그러고, 나는 낫 들어갈 위치라 그랬죠. 됐습니까? 오케이. 절대 안 하는 빈도부터 항상 하는 빈도까지 순서대로 알아두라고 했는데요. 절대로 안 하, 아, 항상 하는 것부터 하죠. 항상 하면 always. 그거보다 빈도가 떨어지면 usually의 뜻이 뭐니까? 보통은, 일반적으로, 특별한 일이 없는 한은 이란 뜻이니까 always 다음이 뭐라고? usually 알아둬야 돼. 네. 오케이. 그 다음은, 그 다음은 자주죠. 그래서 뭐? often이죠. often 빈도가 높은 것부터 얘기합니다. always 다음은 usually 그 다음은 often. 됐습니까? 자주니까. 그 다음은 sometimes죠. sometime 하면 절대로 안 돼. sometime은 언젠가는 이란 뜻이야. sometimes 가끔씩 때때로. 그 다음에 뭐 하나 내가 가르쳐 줬는데 학교 선생님들 안 가르쳐 주고, 그 다음에 절대 안 하면 never인데 여기 뭐 가르쳐 줬더라? 그렇지. 와우. hardly. hardly의 뜻이 뭐라 그랬더라? 그렇죠. 거의 하지 않는 이란 뜻이라고 했죠. 그러면서 hardly 조심해야 될 게, 얘는 hard랑 같이 떡국 먹는다 안 먹는다? 안 먹는다. 왜? 아무 관계가 없어서. 됐습니까? 넌 누구세요? 야, 니들 친척 아니야? 비슷하게 생겼는데? 아니라고. 아무 관계 없다고.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다 study hard. 거의 공부를 안 한다 hardly study. 야, hardly, 아, hard가 뭐 부지런한, 열심히니까. 어, hardly study 하면 열심히 공부한다는 뜻이겠구나. 개코 같은 소리 하지 마. 거의 공부 안 한다 라는 뜻이다. hard하고 hardly는 아무 관계 없는 녀석이다. 오케이. hard가 그래서 뜻이 많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단어라고 그랬어. hard stone, 단단한. hard ice cream, 소프트 아이스크림이 있으면 hard 아이스크림도 있죠. 요즘도 롯데리아에 소프트 아이스크림 1,000원씩 하나? 500? 아, 전에 500원이었는데? 뭐. 아, 700원인가요, 요새? 오케이. 그러면 뭐, 와삭바 이런 건 뭐야? 와삭바 이런 건. 어, 하드 아이스크림이겠죠. 와삭바 잘 모릅니까? 네. 와삭바 사가지고 친구들이랑 서로 머리 이렇게 치고 놀면 좋잖아. 어? 아이, 하지 말고요. 미안합니다. Sorry. 예. 아닙니다. 예. 오케이. 얘가 일주일에 일곱 번이라면 얘는 일주일에 여섯 번 느낌이고요. 얘는 다섯 번 느낌이고요. 얘는 세 번 느낌이고요. 얘는 한 번 될까 말까고요. 얘는 영 번이고요. 됐습니까? 그런 느낌이다. 딱 정해져 있는 횟수는 아니지만 말하는 사람의 태도에 따라서 그건 정해지는 거다. 자, how에 대한 얘기를 먼저 했어요. how는 의문 형용사와 의문 부사가 되기 때문에 이제 남아있는 건 뭡니까? when, yeah. where, how는 아까 했고 why죠. 그래서 when, where, why. 그리고 의문 부사로서의 how. 이 네 녀석에 대한 대답을 보고 뭐라 그런다? 부사라 그랬죠. when, where, how, why. 특히 how do you go to school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 이런 걸 보고 의문 부사라고 하고,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들을 부사라고 한다. 시간의 부사, 장소의 부사, 이유의 부사, 그리고 방법의 부사. 시간, 장소, 방법, 이유들은 무슨 시들이다. 시간, 장소, 방법, 이유에 대한 대답들은 무슨 시들이다. 어찌시 부사들이다. 됐습니까? 여러분들 학교에서 부사란 얘기 들어봤잖아. 그렇죠? 도대체 부사가 뭘까? 아, 그 맛없는 사과 얘기하는 건가가 아니고요. 버금부자에 말사자 쓰는데, 그러니까 부사라 그러면 어차피 그게 다 한자고 다 일본 놈들이 쓰는 거기 때문에 몰라. 어, 그냥 부사 말고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들을 보고 어찌시라고 하더라.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how에 대한 얘기로 바로 가니까 where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야. 아, when 하고 where네요. 자, when은 언제란 뜻으로써 시간과 날짜들을 물을 때 쓰는데 좀 너무 좀 이제 뭐랄까 범위가 넓으니까 구체적으로 when 중에도 언제라고 묻기보다 나는 몇시몇분몇 초인지 궁금해. 그러면 when 대신에 뭘 쓴다고? What time을 쓴다고 했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뭐야 뭐몇몇월 달인지 궁금하면 그러면 one month 쓰면 되겠죠. 몇 년도인지 궁금하면 what year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쵸? 몇 년도인지 궁금하면 뭘 쓴다고요? what year 이런 거 쓴다고요. 무슨 요일인지 궁금하면 여기서 날짜 궁금하면 what date 뭐 이런 거 했었죠. when도 이게 좀더 세분화될 수 있다는 얘기 했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거 칼질해 보겠습니다. 누가? 영화가 언제 뭐하니 시작하니 붙어 있어야 될 거? 영화는 시작하니 됐습니까? 영화가 시작한다라는 표현은 뭐예요? The movie start죠. 근데 물어야 되니까 이렇게 됐고요. 오케이. 그래서 11시에 시작한다.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n does the movie start? 했더니 대답이 It starts at 11. 됐습니까? 이런 애를 보고 뭐라 그런다고요? 학교에서는 전치사 앞제비시라고 그랬죠. 그렇죠. 무엇 10일 언제 11시에 전치사 앞제비시가 하는 일이 뭐 앞에 붙어서 명사 앞에 전치사 붙여서 명사는 뭐에 대한 대답이라고요? what이나 who에 대한 대답인데 얘 붙이니까 뭐에 대한 대답으로 바뀌어 버렸어. when이네.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 여기서는 when에 대한 대답으로 바뀌었죠. 그 말은 명사를 뭐로 바꿔 버린다. 부사로 바꿔 준다는 얘기네요. 전치사는 명사를 부사나 형용사로 바꿔 줍니다. 어찌시나 어떤 시로 바꿔 줍니다. 그래서 얘가 없으면 안 된다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where는 장소가 궁금할 때 쓰는 거죠. where는 어디에 어디로 어디에서 라는 뜻으로 장소를 물어볼 때 쓴다. 오케이. 그래서 누가 그것은 어디에 있냐라고 묻죠. 그것이 있다 it is 그것이 있니. 그래서 그거 어딨니 where is the post office. 그래서 우체국의 위치 묻고 답하기 해보겠습니다. 뭐라고 물어봤더니 Office 했더니 It's next to the bank. 은행 옆에 있어. 오케이. 은행 앞에 있으면 It's in front of the bank 하면 되겠죠. 은행 뒤에 있으면 It's behind the bank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은행 길 건너편에 있으면 It's across from the bank. 얘가 뭔 뜻이라고요? 뭐뭐의 길 건너편에. It's across from the bank. It's in front of the bank. It's behind the bank. It's next to the bank. 어쨌든 next to the, across from이던, in front of the, behind the. 그다음에 여러분들 웅진 교재로 했으니까 next to 말고 next to랑 바꿔 쓸수 있는 거 be로 시작하는 거두개 가르쳐 줬는데. 그렇죠. beside 하고 by라 그랬죠. It's beside the bank. It's by the bank. 뭐뭐의 옆에라는 표현 next to, beside, beside 이런 것들 배우셨죠. 뭐뭐 옆에, 은행 옆에. 오케이. 그 다음에 how가 두 가지 용법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how의 뜻이 어떤 이란 뜻일 때는 의문 형용사고 how are you? I'm fine. 어떻게 뭐 어찌라고 해도 되고요. 어떻게 어찌라고 할 때는 뭐를 묻는 방법을 묻는 의문 부사다. 의문 어찌시다. 그래서 어떤 상태인지 물으면 그렇죠. 차가운 상태면 대답이 cold겠지. 그렇죠. 좋은 상태면 fine이겠지. How are you? 했을 때 how는 의문 형용사라고요.
하지만 how do you go to school은 학교 가는 뭘 묻고 있어? 어찌 가는지 어떻게 가는지 묻고 있으니까 그때 how do you go to school 할 때 how는 의문 부사다. 그래서 상대방의 오늘 상태를 묻고 대답은 좋은 상태랍니다.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are you today? 했더니 상태가 좋으니까 I'm fine. Fine의 뜻은 좋은, 괜찮은 이란 뜻의 어떤 시 형용사죠. 그러니까 이 how를 보고 뭐라 그런다? 의문 형용사라고 한다. 대답이 형용사니까 어떤 시니까. 하지만 how do you go to school 할 땐 방법을 묻는 부사라고요. 그 외에 이제 how가 뭘 만든다는 얘기 지금부터 하고 있냐? how가 뭘 만든다? 덩어리를 만들 때 쓴다. 오케이. 그래서 펜 몇 개 갖고 있는지 물어볼 수 있겠죠? 오케이. 상대방이 펜 몇 개 갖고 있는지 궁금하면 뭐라고 묻는다? 오케이. 그렇게 중1이고 이제 2학기 다 돼가는데 그렇게 떠듬떠듬이 있습니까? 아직도? 오케이. 상대방이 펜 몇 개 갖고 있는지 궁금하면 뭐라고요? How many pens do you have?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뭔가 생략된 거죠. 생략된 말 넣어서 가격을 물어보겠습니다. 이 모자는 얼마니? How much money is this cap? How much is this cap? 해도 되고 How much 뒤에 생략된 말은 How much money is this cap? 됐습니까? 오케이. 근데 뭐 7개 갖고 있다고 대답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4달러라고 대답할 수 있겠죠. 오케이. 여러분도 몇 살? 14살입니다. 14살. 그래서 그럼 묻고 답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old are you? 그랬더니 I'm 14 years old. 하면 되겠죠. How old are you? I'm 14 years old. 그 다음에 키가 궁금하대요. 그랬더니 키가 164cm랍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tall is your brother? 그랬더니 대답이 How tall is your brother? 했더니 앞만 길어봤자 뭐하고 이거 쓰면 되겠네.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tall is your brother? 했더니 He is 164cm tall. He is 164cm tall. He is 164cm tall. 이라고 대답하면 되겠죠. 소희, 뭐라고 묻고 뭐라고 답한다?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tall is your brother? 했더니 He is 164cm tall. 이라고 대답한대요. 오케이. 계단을 올라갑니다. 그쵸? 계단을 이렇게 올라가요. 계단을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쵸? 뭐 여러분들이 이제 한 6개월 정도 됐을 때 그쵸? 막 계단 두 개씩 막 이렇게 올라갔죠? 그쵸? 태어난 지 6개월 정도면 계단 두 개씩 정도는 잘 올라가잖아. 아닌가요? 오케이. 여자애들은 대충 평균적으로 한 언제쯤 걷기 시작한대요? 여자애들 조금 빠르니까 보통 이제 돌 되면 걷기 시작한답니다. 그쵸? 지금 한 살인데 지금 서 있는데 한번 했지. 그쵸? 남자입니까? 여자예요? 곧 걸을 거야. 여자애들, 아, 남자애들 조금 늦대니까 뭐 돌 좀 지나가지고 뭐 걷기 시작하고 그럴 겁니다. 오케이. 근데 아 뭐 어떤 애가 있는데 한 살인데 한 살짜리 애가 있는데 애가 엄마가 자꾸 걸으래. 근데 아 귀찮아. 그쵸? 귀찮고 뭐 아무것도 하기 싫고 뭐 이래가지고 그쵸? 얘가 뭘 안 하기 시작했냐 막 걷질 않기 시작했어. 안 걸었어 그냥. 아 귀찮아 엄마 나 좀 걸어봐. 걷는 연습 좀 해야지 막 이랬어. 근데 엄마한테 아 엄마 난 귀찮고 걷기 싫어. 나 가만 앉아 있을래 이랬어. 응? 계속 앉아 있었어. 그쵸? 그쵸? 그냥 어떻게 됐을까? 하바지 마비까지는 아니고 뭐. 나
나중에 이제 유명한 아주 엄청난 달리기 선수가 됐겠죠. 그쵸? 100m 뭐 한 100m 한 몇 초에 뛰면 세계 신기록에 가까워지나? 8초면 야 거의 초인이다 야. 10초면 엄청 빠른 거지, 그치? 한 9초 때는 해야지 세계 신기록에 좀 가까워지지. 5초. 여러분들 보고 제가 뭐 세계 신기록 세우라고 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세계 신기록 세우라고 얘기하는 건 아닌데 14살이 됐어. 그렇죠? 14살이 됐으면 이제 뭐 걸을 좀 일어설 줄도 아는 게 좋겠고 물론 뭐 좀 다쳐서 뭐 그런 친구들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뭐 걸을 앉을 수도 있고 설 수도 있고 걸을 수도 있고 뛸 수도 있으면 좋겠지. 그렇죠? 거기에 날 수도 있으면 좋겠는데 그건 좀 불가능해 보이고. 그쵸? 잘 뛰어다니면 좋겠죠? 14살 좀 됐을 때. 한 살 때 열심히 걷기 연습 시작해서. 그쵸? 그러면 엄마 나 피곤해. 아, 귀찮아. 아, 좀. 나 좀 가만 앉아 있을게. 했는 애가 잘 뛰어다닐까요? 응? 좀 남들 걸을 때 우리도 좀 걸어 봅시다. 그쵸? 알겠습니까? 오케이. 갑자기 영어를 완성하고 싶어요? 어? 갑자기 여기 있다가, 뭐, 여기 밑에 있다가, 여기 에베레스트 산이 이렇게 있는데,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에 1초 만에 탁 갈 수 있어? 아니요. 어? 천리길도? 라는 말이 있죠. 그쵸? 티끌 모아 바짜 티끌이란 말도 있지만, 티끌 모아 태산이란 말도 있긴 하죠. 그쵸? 좀 싸우세요. 어? 쉬운 거 할 때 좀 쌓아놔. 그래야지 나중에 어려운 거 할 거 아니야. 나중에 현재 완료 어떻게 할래? 어? 나중에 수동태 어떻게 할 겨? 어? 나중에 관계사 어떻게 할 겨? 어? 자, 뭐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건 아니죠. 선생님이 똑바로 가르쳐야 되겠죠. 나는 똑바로 가르쳐 주고 있는 거 같아. 내가 이걸 몇 번 읽어줬어? 5번 읽어줬어. 그렇죠? 5번 읽어줬으면 그 중에 잘 안 들리더라도 열심히 듣고 하려는 마음이 있어야지. 아, 난 모르겠다. 니들은 지켜라. 나는 모르겠다.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tall is your brother? 했더니 He is 164cm tall 이라고 한대요. 그치 서희야? 오케이. 그 다음에 뭐 했더니 뭐 500km 라고 하면 되겠네.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long is the river? 했더니 It is 500 kilometers. It is 500 kilometers. 이러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얼마나 머니 뭐 알지 아 여기까지 아직 안 했구나. 그랬더니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답하는 방법이 있는데 걸어서 5분 걸린다 야 이렇게 해도 대답이 될 수는 있겠죠. 그렇죠? 걸어서 어떻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네. 그렇죠? 5분 어, 걸린다가 뭐지? 뭐, 옷 걸어놓는가? 시끄럽고요. 지금은 뭐 하는 시간이라고요? 머릿속을 뒤지는 시간이라고요. 오케이. 자,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far is it from here? How far is it from here? 했더니 대답이 It takes 5 minutes on foot 하면 되겠죠. How far is it from here? It takes 5 minutes on foot. 그래서 take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give and take 할 때는 무슨 뜻이야? 주고 받다라는 뜻이겠죠. 근데 이렇게 뒤에 시간 같은 게 나오면 어떤 시간이 걸린다 라는 뜻도 된다 했어요. 어떻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뭘 하나 붙여놨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래서 얘도 몇 번이야 이거 번호? 2번인 거 알죠? 그렇죠? 익하면 안 되는 거 알죠? 그렇죠? 문법적으로 좀 번지르하게 양복 입고 얘기하면 얘를 보고 뭐라고 정식으로 부른다?
비행 주어는 시간이나 뭐 날씨 그렇습니까? 요일 뭐 이런 거 묻고 답할 때 거리 이런 거 할 때 해석하지 않는 it이 있다는 거 배웠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넌 서울에서 얼마나 오래 살았니? 그랬더니 요거 이제 내가 좀 이따 예방접종 하나 해줄게. 이거 설명하면서 됐습니까? 예방접종은 언제 배울 걸 미리 살짝 얘기하는 거? 무슨 시제 배울 거? 미래 시제 배우게 될 예정일 걸 미리 살짝 얘기하는 걸 예방접종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서울에서 얼마나 오래 살았니 그랬는데 여기에 내가 동안 몇 종 세트라고 했다? 선생님 얼굴 몇 종 세트 있다 그랬어? 3종 세트 있다 그랬죠. 됐습니까? 그래서 뭐 간단하게 10년 동안 살았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지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요렇게 묻고 있네요. 그래서 얼마나 오래 How long? 넌 살았었니? Did you live? 어디에서? In 서울 했더니 I lived. 오케이. 거기에서로 바꿔주면 되겠네. I lived there 10년 동안 for 10 years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네요. I lived there for 10 years. 난 10년 동안 살았다. 그래서 동안 3종 세트 중에서 첫 번째가 3일 동안 for 3 days. 아우, 이거 몇 번 얘기해줘야 될까? 그날 동안 during the day. 앞만 길어봤자 in. 그 다음에 네가 잠자는 중이다. You are sleeping. 어? 누가 다네? 누가 다에 다짜 떼버리고 네가 잠자는 동안 while you are sleeping. 누가 다에서 다짜 떼버리고 지가 갖고 있는 뜻으로 바꿔주는 애를 보고 뭐라 그런다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누가 다 동안은 while, 어떤 것 동안은 during, 숫자 시간 단위 동안은 for 3 days, for an hour. 그래서 그날 동안은 during the day인데 for a day는 그럼 무슨 뜻이야? for a day는 무슨 뜻이야? 관심도 없고 궁금하지도 않고. 그렇죠. for a day는 무슨 뜻이야? 어스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건 뭘까? for a day 할 때 어는 그럼 for a day는 무슨 뜻이겠어? 어? for a day가 무슨 for three days가 무슨 뜻이었어? 3일 동안이야. 그럼 for a day는 뭐겠어? 하루 동안이지. 1일 동안 하루 동안 for the day는 그날 동안 그날이 뭔진 모르겠지만 하여튼 앞에서 야 너랑 나랑 3월 5일날 만났었잖아 라는 얘기를 했다 치자. 너랑 나랑 3월 5일날 만 we met you and I met on 뭐 March 3rd 너랑 나랑 3월 5일날 만났어 during the day. 그럼 the day는 뭐 대신 왔어? 3월 3일 대신 왔잖아. 3월 5일이라 그랬나 하여튼 이건 그날 동안이란 뜻이고요. 어떤 것 동안 할 땐 during 어떤 것? 지난 여름 last summer 지난 여름 동안 during last summer 어떤 것 동안은 during 어떤 것 숫자 시간 동안은 for 3 days 누가 다 동안은 while 됐습니까? 자 이제 예방접종 해볼게요. 아따 끌고 다니기 힘들 죽겠네. 지게찜을 막 한 500톤 메고 가는 기분이야. 아우 힘들 죽겠어. 막 소 한 5마리 6마리 막 내가 메고 막 지들이 알아서 막 애들아 일로 가자 그럼 지들이 알아서 가야 되는데 막 내가 막 지지 끌고 야 새끼야 너 임마 너 어디 쳐다보고 있어 절로 가자니까 막 응? 야 내가 이 길 몇 번 가르쳐줬어 어? 다섯 번째 이제 세 번 남았다 어? 다음번 네가 알아서 가야 돼 길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여덟 번 가르쳐줘도 갈 길, 또 어디로 가야 되지? 얘들아, 점화보는 것 같은데. 어? 소야, 니들이? 아, 소띠입니까? 아, 그래서 그랬구나. 난 또 왜 그렇다고. 자, 얘 무슨 시제로 물어봤어?
여기. How long did you live in Seoul? 무슨 시절로 물어봤어? 과거. 과거 시절로 물어봤죠. 네. 그럼 여기에 이 질문을 듣고 있는 유는 지금 어디 살까? 서울에 살. 그렇죠. 아주 정확한 답이고. 서울에서는 안 사는 사람인 거야. 그렇습니까? 서울에 안 살아. 근데 얘가 전화 왔어. 전화 왔단 말이야. 야, 너 어디서 전화 왔어? 나 서울에서 전화 왔는데. 이러면 무슨 시제로 물어봐도 된다? 과거 시제로 물어봐도 되는 거야. 됐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서울에 사는 사람한테 얼마나 오랫동안 서울에 사냐고 물어보고 싶을 때 뭘 써야 되냐? 내가 예방접종 한다 그랬죠? 네. 누가 다 만드는 몇 가지 방법? 이거 면제 배운다 했냐? 중2 때 배운다 했어. 그렇습니까? 네. 지금도 서울에 사는 사람한테 얼마나 오랫동안 서울에 사냐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해야 되냐 하면요. How long have you lived in 서울이라고 물어봐야 돼. 됐습니까? 그리고 이걸 보고 뭐라고 배울 예정이냐? 중2 1학기면 얼마 남지도 않았어. 이걸 보고 현재 완료 시제라고 배울 예정이에요. 우리말에 없는 시제인데요. 어떤 느낌이냐 하면 have 플러스 동사의 몇 번째 녀석? 세 번째 녀석을 씁니다. have pp라 했으니까 have pp를 쓰면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한꺼번에 얘기하는 거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덩어리적 표현이 있고 우리말에는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처음 배우면 조금 힘들어 하는데요. 뭐 그래도 뭐 별건 아니니까. 오케이. 그래서 have 플러스 pp라고 합니다. have나 상황에 따라서 have pp. pp는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것 중에 내가 3단 변신을 했는데 몇 번째 녀석? 세 번째 녀석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have pp 또는 has pp를 쓰게 되는데 어떤 표현이다? 시간의 덩어리적 표현이다. 뭐 이런 거 언제 써요, 선생님? 야, 니들 구미에 언제, 얼마 지금도 과거에 살았어, 안 살았어? 과거에 구미에 살았잖아. 그렇죠? 살기 시작한 거 몇 년 전이야? 14년 전이잖아. 그렇죠? 중간에 딴 데 이사 간 적 있어, 없어? 없지. 그렇죠? 물론 뭐 이 동네에서 저 동네에 갔겠지만 계속 구미에 있었지. 뭐 아는 친구 있나요? 혹시 뭐 있을 수 있겠죠. 하여튼 그랬다 치자. 고향이 구미라 치고 중간에 대구 간 적 없고 계속 구미 살았으면 그러면 쿡 살았어? 덩어리 살았어? 시간에? 덩어리 살았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한다? I have lived where? In 구미 해놓고 여러분 몇 살이니까? 14살이니까 14년 동안 살았네? 그러면 I have lived in 구미 for 14 years 하면 되겠죠. 14년 동안이 뭐라고요? for 14 years. 숫자 시간 단위 동안. 됐습니까? I have lived in 구미 for 14 years. 이런 식으로. have 플러스 pp 동사의 세 번째 녀석 시간의 덩어리적 표현을 곧 배우게 될 거고요. 그래서 어차피 세 번째 녀석 곧 배우게 돼. 자, 이렇게 물었기 때문에 지금은 서울에 안 사는 사람한테 물어본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10년 동안은 뭐라고요? 10년 동안? For 10 years. 숫자, 시간 단위, 동안.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너는 얼마나 자주 운동하니? 운동하다라나, 이렇게 안 따른 이유가 있습니다. 운동하다라나 하다시가 있기 때문이죠. 운동하다? Exercise. 그럼 누가 엑서사이즈가 하다시니까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인데 뭐 체크하고 있어? 팩트 체크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표현은 당연히 무슨 시제다? 오케이. 그래서 얼마나 자주 운동하니 그랬더니 일주일에 네 번 한다 그러지 뭐. 됐습니까? 준비됐어요? 일주일 뭐 하루에 세 번 이런 거 알잖아. 양치질은 하루에 세 번 해야 된다. 이거 영어로 분명히 어디서 들어봤어. 어? 하루에 세 번이 이거니까 일주일에 네 번은 이렇게 하면 되겠다는 거 생각해뒀죠? 하루에 세 번이 뭐야? Three times a day. 됐습니까? 하루에 세 번이 뭐라고?
three times a day. 자, 이제 하루 일주일에 네 번 운동한다고 묻고 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do you exercise? 그랬더니 I exercise four times a week. 1, 2, 3 중에 뭐? 3이 뭔데? 그렇죠. per, every인데 무슨 뜻이었어? 세 번째가 per 또는 every 대신 사용된 or 했는데 무슨 뜻이었어? 뭐마다 매일마다 every day 됐습니까? 매일 아침마다 every morning 하면 되겠네. 됐습니까? 그래서 I exercise four times a week. 그러면 four times a week면 four times a week면 어떤 느낌이야? 아까 했던 여기서 출발해서 저까지 간 거 중에 four times a week면 usually의 느낌이다? usually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이란 뜻이라니까? 그리고 sometimes? sometimes 보다는 조금 높지 않나? 일주일에 네 번이면 7일 중에서 4일을 하는 거니까 그쵸? 그래서 이 정도면 그게 딱 정해져 있는 거 아닌데 어느 정도의 느낌이다? 오픈의 느낌이다. 됐습니까? 일주일에 네 번이면 자주 하는 거잖아.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다 오픈을 누르면 여기 들어가야 되는 거 알죠? 얘가 일반 동사니까 조비디 일반 I often exercise 이런 식으로 대답해 줘요. 난 자주 운동해.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why에 대한 얘기. why는 왜 란 뜻으로 이유나 원인을 물을 때 쓰며 대답은 주로 because는 접속사죠? 네. 그러면 뒤에는 뭐가 와야 된다고? 어? 것이 와야 된다? 그렇죠. 누가 다가와야 된다고. 접속사가 하는 일이 뭐라고? 접속사는 누가 다에 다자를 뗀다 이랬잖아. 그럼 접속사 뒤에 당연히 뭐 와야 돼? 난 배고프다. I'm hungry. 내가 배고프기 때문에. Hungry. 난 아프다. I'm sick. 내가 아프기 때문에. Because I'm sick. 나는 자주 운동한다. I often exercise. 내가 자주 운동하기 때문에 often exercise 하면 되겠지. Because I often exercise. Why are you healthy? 뭐라고 물었어 방금? 너 왜 건강하냐? Because I often exercise. 이렇게 묻고 답할 수 있겠지요. 내가 자주 운동을 하기 때문에. 됐습니까? 오케이. 근데 여러분들 혹시 이런 거 배운 적 없나? He lost his friends. He lost his friends. Team won the smelliest shoes contest last week. He stepped in. Hey, he stepped in. 독두. 독두가 뭐였더라? 개똥. 그래. He wore them everywhere. Without socks, inside the house, at the beach. 이거 배웠죠? 네. 뭐래? 아, 너는 안 했다. 너는 그거 지나갔어. 그래서 he lost his friends because of his smelly shoes. 이런 거 배웠죠? His smelly shoes. 안만 길어봤자? Them. 그럼 because of는 뭐라고요? 전치사라고요. because는 접속사니까 because는 접속사니까 뒤에 누가 다가오고요. because of 뒤에 나만 길어봤자 it이나 뭐 them 할 수 있는 그냥 누가 다가오면 안 돼요. 너 때문에 because of you. 네가 못생겼기 때문에 because you are ugly. 너 때문에는 because of you 써야죠. 근데 네가 못생겼다 you are ugly. 그럼 그거를 때문에로 바꿀 때는 because of 쓰면 안 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사람들이 피자를 좋아하는 이유를 팩트 체크하고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시제는 무슨 시제일 거고
현재 시제 거고.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y do people like pizza? 그랬더니 대답이 Because it's delicious. 그래서 it은 2번이죠. 그쵸? 1번. 오케이, 그것이라고 하면 돼, 안 돼? 되죠. 되죠? 네. 뭐 되시고 왔어? 피자 되시고 왔죠? 그것이라고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죠. 이걸 보고 뭐라 그런다고요? 인칭 대명사 because pizza is delicious 하면 돼 안 돼? because pizza is delicious 하면 돼 안 돼? 되죠. 됐습니까? 뭐 대신 앞에 나온 거 대신 놓은 걸 보고 인칭 대명사라고 그랬고 그것이라고 해야 된다 했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한 다음에 내가 전에 설명할 때 뭐를 하나 한 적이 있냐면 이런 거 한 적 있었어. 그치. 오케이. 이거는 끝에? 끝에 무슨 표? 물음표죠? 네. 무슨 뜻이야? 너는 좋아하니? What do you like? 뭔 뜻이냐고. 아, 무엇이 너 좋아하니? 너 뭐 좋아하니죠? 근데 얘는 무슨 뜻이라고 그랬더라? 뭘 좋아하니? 아, 너는 무엇과 같니? 넌 무엇과 같니는 물음표도 붙여야 되겠네. 넌 뭐 같냐? What are you like? 생각 안 나요? 그러니까 you what you like의 뜻은 뭐다? 그래, 네가 좋아하는 것이라고요, 이거. 자, 우리가 지금 배운 이 여섯 가지 애들이 무조건 묻는 1번 뜻이 있고 2번 뜻이 있다고 했었습니다. What의 뜻은 what 뒤에 묻는 말이 오면 무엇이지만 묻지 않는 말이 와오면 누가 뭐뭐 하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what you like는 뭔 뜻이다? 네가 좋아하는 거. 됐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Can you tell me? 너 나한테 말해줄 수 있겠니? 네가 좋아하는 것을. 네가 좋아하는 거 너 나한테 좀 말해줄 수 있겠니? 됐습니까? 그럼 이런 것도 있으면 당연히 이런 것도 있을 거고 또 뭐도 있을 거겠어요. 그렇지.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다 알잖아. 누구를 너는 좋아하니? 얘가 누구를 뜻이 된 이유는 얘가 뒤에 묻는 말이 왔으니까. 하지만 who you like는 무슨 뜻일까? 그러니까 합치면 네가 좋아하는 사람. 됐습니까? who는 묻는 말이면 누구지만 묻지 않는 말과 쓰이면 누가 뭐뭐 하는 사람이란 뜻이라고요. 그럼 why는 네가 좋아하는 이유인가? 오케이, 잠깐 기다려. 오케이, 좋아. 상상해 나네. 그쵸, 이것도 있으면 how do you go there가 있으면 뭐도 있겠어? how do you go there? 그렇지, how you go there도 있겠지. how do you go there는 얘 뒤에 너 거기에 가니? 라는 묻는 말 왔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야 방법이야? 네가 거기 가니? 어떻게? 무슨 방법이야 방법은? 어떻게 너는 거기에 가니? 하고 얘는 물음표죠? 하지만 how you go there는 무슨 뜻일까? 그렇죠, 네가 거기 가는 방법. 그러니까 how는 묻는 말과 쓰이면 어떻게 지만 어떻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방법을 가르쳐 주죠. 그러니까 how는 어떻게 라는 뜻도 있지만 뒤에 누가 다가오면 누가 뭐뭐 하는 방법이란 뜻도 된다고요. 네가 거기 간다. 네가 거기 간다. You go there. 네가 거기 가는 방법. How you go there. 네가 거기 갈 때. When you go there. When도 두 가지 뜻이 있었죠. 너 거기 언제 가니? 너 거기 언제 가니? When do you go there? 네가 거기 갈 때. When you go there. 됐습니까?
여러분들이 2학기 기말고사 때쯤 뭐 어떤 시험 문제가 나올 예정이냐면 여기다가 이렇게 밑줄 꺼놓고 얘랑 같은 뜻인 걸 골라라 아니면 다른 뜻인 걸 골라라 가 나올 예정이라고요. 알겠습니까? 의문사의 when인지 접속사의 when인지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야. 됐습니까? 나머지 애들 그래 아까 뭐 도훈이가 했던 거 자 읽어보세요. 위에 거 일단 Why do you love her? 자연스럽게 물음표죠. 그럼 얘 뜻은 왜 너는 그녀를 사랑하니? 사랑하는 이유를 묻는 거죠. 근데 아닙니까? 왜 너는 그녀를 사랑하니? 왜 사랑하는데? 이유를 대봐 이 말 아니야? 이유 묻는 거죠. 사랑하는 이유 묻고 있고요. 이것도 읽어볼까요? Why you love her? 는 무슨 뜻이겠어? 자 이것만 해석해봐. 네가 그녀를 사랑한다잖아. 어? 그러면 얘 합치면 네가 그녀를 사랑하는 이유겠지. 맞네. 어? 방법이냐? 아, 네가 그녀를 사랑하는 방법이 궁금해? 어? 그러면 너는 그녀를 어떻게 사랑하니? How do you love her? 네가 그녀를 사랑하는 방식? How you love her? 자, 지금 선생님 뭐 얘기하고 있어? 의문사가 묻는 말과 쓰일 때의 뜻과 묻지 않는 말과 쓰일 때의 뜻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됐습니까? 그러면 정리하면 who는 묻는 말이면 누구지만 묻지 않는 말은 누가 뭐뭐 하는 사람. what은 묻는 말에서는 무엇이지만 묻지 않는 말 같으면 누가 뭐뭐 하는 것. when은 묻는 말 같으면 언제지만 누가 뭐뭐 할 때. where는 어디지만 묻지 않는 말 같으면 누가 뭐뭐 하는 장소. 됐습니까? How는 어떻게지만 또는 방법이 되기도 하고 Why는 왜이기도 하고 누가 보면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고요. 됐습니까? 두루두루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아이고 이제 진짜 무섭다. 아이고 헤이 보니까 뭐 이렇게 쓸데없게 했대. 그치? 쓸데없이 길게 했대. 그렇잖아. 이거 한 단어로 바꿔도 되겠네. 그쵸? 맞지 그치 오케이. 그 다음에 얘 대신에 B로 시작하는 뭐 써도 되겠죠? 그쵸? 자 그러면 1번 일단 보겠습니다. 1번에 1번 뭐라고 물어본 거예요? 뭐라고 물어봤어요? Who made this cake? 했죠? 그랬더니 대답이 My dad made it. 됐습니까? 그래서 요렇게 누가 다 표시됐고 이 속에 뭐 숨어 있는데 did 숨어 있는데 안 튀어나왔으니까 이런 걸 보고 의문사가 주어인 의문문이죠. 뜻은 누가 이 케이크 만들었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누가 이 케이크 만들었는지 묻고 답해보겠습니다. 뭐라고 물어봤더니 Who made this cake? 했더니 My dad made it. 그래서 얘 대신에 My dad 그렇죠 did. 그래서 번호는 몇 번? 3번 대동사 My dad did 이렇게 해도 되겠죠. Who made this cake? My dad did. 우리 아빠가 했어. 이거 다 배운 거 맞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일단 뭐라고 물어보네요. 뭐라고 물어봤더니 제발 좀 읽어봐. 영어는 누가 하는 거라고. 오케이. 다 했잖아. 틀리면 어때? 오케이. 뭐라고 물어봤더니 Who do you like most? 했더니 대답이 I like it all most. 됐습니까? most 대신 쓸 수 있는 B로 시작하는 Who do you like? Who do you like? best. 됐습니까? 누구를 가장 좋아하는지 묻고 있죠. Who do you like best? Who do you like most?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누가 다 잘라보고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o니까 who do you like most? 됐습니까? 오케이. 이 대답 듣고 싶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후에 대한 대답이니까 Who made this cake?이라고 위에 물어봤네요. 묻고 답하는 게 순서가 그대로 유지되니까 그런 걸 보고 뭐라 그런다고요? 의문사가 주어인 의문문은 좀 특이하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 다 풀고 나서 뭐 할 예정인지 알아? 이 세 개 다 풀고 나서 후 자리에 훔도 되는 게 누군지 궁금해 죽겠어. 됐습니까? 후 자리에 훔도 되는 거 몇 개 있는지 몇 번인지 안 쳐다봐도 돼? 응? 자, 그 다음 3번 뭐라고 물어봤더니 Who did she meet yesterday? 누구를 그녀가 어제 만났니? 그랬더니 대답이 She met Kevin and Brian. 케빈과 브라이언을 만났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 셋 중에서 who 대신에 whom이 되는 건 오케이, 3번이다. 또? 2번, 3번이다. 몇 번? 3번이다. 2번, 3번이다. 오케이. 자, 그럼 볼까? 요게 지금 후에 대한 대답이 캐롤이죠. 네. 캐롤은 남자 이름 같아, 여자 이름 같아? 남자? 여자 이름입니다. 어떻게 캐롤이 남자 이름입니까? 그러면 이 캐롤 한번 길어봤자 I like her죠? 네. 무슨 격이야? 목적. 목적격이죠? 네. 그럼 이거 whom 돼, 안 돼? 네. 되죠. whom do you like most? 누구를 가장 좋아하니? I like her. I like Carol.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1번 볼까? Who made this cake 했어? 그쵸? My dad. 한번 길어봤자 He야, his야, him이야. He made it이야, his made it이야, him made it이야. He made it이죠? 그쵸? 무슨 격? 주격. Whom 돼, 안 돼? 될 리가 없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Who did she meet yesterday? Who에 대한 대답이 Kevin and Brian이죠? 네. 안만 길어봤자 네. She met them이죠? 네. 그렇죠? 네. 무슨 격이야? 네. 목적격이죠? Whom 돼, 안 돼? 네. 되죠. 됐습니까? 자, 또 물어볼 거야 나중에 Who 대신 Whom 되는 거 어떻게 찾는지 난 다 가르쳐줬어 분명히. 맨날 얘기하는 뭐? 해보시라고요. 됐습니까? 암만 길어봤자 했는데도 못 찾아. 그렇죠? 암만 길어봤자 했는데도 못 찾으면 챕터 1의 제목이 뭐라고요? 인칭대명사와 비동사. 그렇죠? 인칭대명사 할 때 뭐 이거 주격이다 소유격이다 했어 안 했어? 어? 그렇죠? 자, 문법은 수학하고 비슷한 게 뭐라고요? 영어에 뭐 단어도 공부해야 되고 독해도 해야 된다 그러고 뭐 듣기도 해야 된다 그러고 뭐 그러잖아. 네. 그치? 근데 문법도 해야 된다는데 문법은 뭐랑 비슷하다고? 수학이랑 비슷하다고? 어떤 점이 비슷한데? 그럼 앞에 거 모르면 다음 거 모른다고. 어? 덧셈 모르는 애가 곱셈을 이해하겠어? 어? 알겠습니까? 네. 한번 길어봤자 했는데 이게 데이다 이지랄하고 있어. 어? She met day 이러고 있어. 되겠냐?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알맞은 걸 고르래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o is that cute girl? 그랬더니 나의 시스터다. Who is my sister? 그렇죠. She is my sister. 됐습니까? Who is that cute girl? 저 귀여운 여자 애 누구야? She's my sister. 나의 sister야. 됐습니까? She's my mom. 어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2번 뭐라고 물어봤더니 Whose umbrella is this? 그렇죠? 비가 막 내리고 있는데 저기 우산이 하나 꽂혀있고 난 우산이 없어. 그렇죠? 그래서 내가 뭐라고 그러는 거야? Whose umbrella is this? 왜 물어봤을까? 그렇죠? 주인 없으면 어떻게 하려고? 내가 쓰고 가려고. 그렇죠? 그랬더니 친구가 뭐라 그래? 못 그러게? 얘 안만 길어봤자 it 했죠? is 친구가 마침 뭐라 그래? it is mine 이러겠죠?
됐습니까? Whose umbrella is this? 이거 누구 우산이야? 그랬더니 It's mine. 내 거야. 됐습니까? Mine을 풀면 뭐가 돼? It is my umbrella죠. 그러니까 whose는 무슨 격? 그렇죠. Whose에 대한 대답이 my죠. 그러니까 whose는 소유격이죠. 이 책 웃기지? 그렇죠. 이 책 본교재에서 후스 가르쳐 줬어? 안 가르쳐 줬어? 안 가르쳐 줬죠. 그렇죠. 근데 니들은 이미 만난 적이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되도록이면 맞출 수 있어야 되는 문제죠. 소유격 뒤에 뭐가 온다 그랬더라? 명사가 온다 했죠. It is my book. 어느 게 자연스러운 문장이야? It is my book이 자연스러운 문장이죠. 왜? 소유격 뒤에는 뭐가 오는 게 자연스러우니까? 명사가 오는 게 자연스러우니까. Whose 뒤에는 그래서 항상 뭐가 하나 붙어 있어야 된다? 명사가 붙어 있어야 된다고요. 됐습니까? 항상 덩어리 이루고 있겠죠. Whose는. 오케이. 그 다음에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답으로는 myself라고 대답할 거야. 됐습니까? myself 문장 만들어 달란 말이야. 묻고 답하게 하란 말이야. 됐습니까? 오케이. myself를 넣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수 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o are you talking to? Who are you talking to? 그랬더니 대답이 I'm talking to myself 하면 되겠죠. 그러면 해석하면 Who are you talking to의 뜻은 너는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 중이니? 라고 묻는 거죠. Who are you talking to? 됐습니까? 그랬더니 나는 혼잣말 하는 중이래죠. 나 혼잣말 하는 중이다. I'm talking to myself. 됐습니까? 오케이. 제발 좀 따라서 말 좀 해봐. 넌 누구한테 얘기하고 있니? 뭐라고 물어봤더니 Who are you talking to? 했더니 I'm talking to myself.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뭐에 대한 대답이고 후에 대한 대답이면 무슨 어라 그러고 목적어라 그러고 생략할 수 없어요. 무슨 적용법? 제기적 용법이다. 만약에 내가 어떤 남자에게 말하고 있는 중이면 I'm talking to him이겠죠. 그렇죠? 오케이. 내가 힌트 다 줬어. 됐습니까? 오케이. 좀 이따 1번 빼고 얘 중에서 아니 너무 뻔한가? 예.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4번 이렇게 물어봤어. 4번 식으로 물어봤더니 제가 했어요 라고 대답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아주 간단하게 단어 딱 두 개만 쓰면 되죠. 그렇잖아. 이렇게 물어봤더니 내가 그랬다고 대답할 거예요. 딱 두 단어만 쓰면 되는 거 알죠? 그쵸? 네. 오케이. 그래서 4번 뭐라고 물어봤더니 Who broke the vase? 했더니 대답이 I did. 이러면 되겠죠. 됐습니까? 해석하면 무슨 뜻이야? 누가 깼니? 그 꽃병을. 그랬더니 I did. 제가 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궁금한 게 하나는 뭐 뻔하네. 자, 이 두 개. 이 두 개 중에서 훔도 되는 거 찾았죠? 네. 어느 과정에서 이미 찾았어야 되냐? 묻고 답하는 과정에서 찾았어야죠. 네. 그렇죠? 그래서 후 대신에 훔도 되는 건 3번이야? 4번이야? 3번이죠. 왜냐하면 Who are you talking to? 했더니 I am talking to him. 무슨 격? 목적격이죠. 그래서 얘는 Whom are you talking to? 할 수도 있다. 1번은 선생님 왜 안 해요? 얘는 보호라는 개념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아직 보호라는 개념에 대해 설명 안 해줬기 때문에 아직은 여기는 whom is that cute girl 하면 안 돼요. 얘는 참고로. 하지만 who broke the vase에 대해서 I did. I 무슨 격? 주격이죠. 그러니까 여기 자리엔 whom을 쓸 수는 없다. 됐습니까? 예, 그래도 돼요. 그렇죠. 그렇게 엄마 아빠한테 할머니한테 두드려 맞고 싶으면 그쵸? 할머니한테 꼭 맞고 싶다. 그러면 여기다가 I myself did. 제가 직접 했어요. 누가 이 꼭 뺏겠어. 제가 직접 했어요. 여러분 엄마한테 할머니한테 신나게 두들 맞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뭔가 틀렸대. 오케이. 그랬더니 뭐 이거 여기에 대한 대답으로서 뭐 JK 롤링이라는 사람 떠올릴 수 있겠죠?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바르게 고쳐서 읽을 준비 됐죠? 오케이. 뭐라고 물어봤더니 Who wrote this book? 이랬죠. Who wrote this book? 했더니 그러면 딱 두 단어만 쓰면 되겠죠? JK 롤링이 썼으면 뭐라고 했어? JK 롤링 did. 됐습니까? Who wrote this book이 뭔 뜻이야? 누가 썼냐? 무엇을? 이 책을. 이 책이 누가 썼는지 묻는 거죠. 그럼 그녀가 썼습니다. She did. 됐습니까? 누가 이 책 썼어? Who wrote this book? 그녀가 썼어요? She did. 여기에 대한 대답으로 She야, Her야, Her야. 방금 했잖아. Who wrote this book? She did. 그러니까 이 자리에 who 대신에 whom 돼, 안 돼? 될 리가 없죠. 무슨 격이라고요? 주격이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던 did가 튀어나오면 돼, 안 돼? 안 된다고요. 뭐가 뭐인 의문문이기 때문에? 의문사가 주어라서.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I나 my나 me 중에 하나를 골라서 대답해 주세요. 됐습니까? 이렇게 물었어. 이거 뭔가 틀렸는데 바르게 고쳐서 묻고요. 이 셋 중에 하나를 넣어서 답해 주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o sent me the message? 이랬죠? Who sent me the message? 했더니 대답이 I did 하면 되겠죠. Who sent me the message? I did. Who sent me the message가 뭔 뜻이야? 누가 보냈니? 나에게 그 메시지를. 누가 나한테 그 메시지 보냈어? Who sent me the message? 내가 보냈어. I did. Did는 뭐 대신 왔어? I sent you the message 대신 왔죠. Who sent me the message? 누가 나한테 이 메시지 보냈지? I sent you the message. 내가 너한테 그 메시지 보냈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who에 대한 대답으로 I가 쓰였다는 것은 얘 대신에 whom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did가 안 튀어나왔다는 얘기는 뭔가 어순이 바뀌었다 바뀌지 않았다. 그래서 뭐가 뭐인 의문문이라고요? 의문사가 주어인 의문문이라고요. 오케이. 그럼 여기서 보이는 게 뭐가 보이냐? send ab가 보이죠. send ab 문장의 구조. send ab 하면 무슨 뜻이다? a가 이 행동 하는 애는 여기 있을 거고요. send ab 하면 무슨 뜻이다? A에게 B를 보내다겠죠. Who sent? 누가 보냈니? 누구에게? 나에게. 무엇을? 그 메시지를. A에게 B를 보낸다 라는 표현. Send AB. 그럼 A에게 B를 주다 하고 싶으면 끝까지 해봐. 왜 하다 말아. Give AB 하면 되겠죠. 이건 뭐 A에게 B를 만들어주다 하고 싶으면 별거 아니죠. 그쵸? A에게 B를 사주다. Buy AB 하면 되겠지. 별거 아니죠? 그쵸? 별거 아니야. 근데 알아둬야 돼. 이런 표현도 좀 이따가 사형식이니 사명식이니 이런 얘기를 학교에서 할 예정이기 때문에. 됐습니까?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보여주다. A에게 B를 보여주다도 할 수 있겠네. Show AB. 그래. A에게 B를 가르쳐주다. Teach AB. 됐습니까? A에게 B를 보내다는 뭐라고요? Send AB. Send의 3단 변신? Send.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대답으로서 He 아니면 His 아니면 Him 중에 골라서 문장을 만들어서 대답해 주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일단 in your class는 뭔 뜻이야? In your class. 니네 반에서 이 뜻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the most popular는. 아 이거 아까 봤죠. The most popular는 뜻이 뭐냐고? 짠이구나. The most popular. popular는 에헤이. 그렇죠. 알고도 틀릴까봐 말하는 친구도 있고 몰라서 알았는데 까먹은 놈도 있고. 그렇죠? 응? popular 인기 있는 팝송, 인기 있는 송, 인기 있는 노래. 그럼 the most popular는 가장 인기 있는, more popular는 더 인기 있는. 그럼 이거 완성시키면 무슨 소리 하고 싶을까? 우리 말로, 어. 니네 반에서 누가 가장 인기 있냐고 묻는 거겠네. 그렇죠? 오케이. 그랬더니 이 중에서 뭐 골라서 답하면, 일단 답부터 먼저 해보자. 그러면 어떤 남자애가 제일 인기 있다 우리 반에서 이렇게 하겠죠. 그쵸? 그럼 그가 그 남자애가 제일 인기 있습니다 라는 대답은 이 중에 뭐 고르면 돼? 일단 그러면 he is the most popular in my class 하면 되겠죠. 그쵸? 그러면 여기 뭐가 틀렸는지 이제 보이죠. 그쵸? 뭐가 틀렸는지 보이잖아 이제. 그래서 누가 니네 반에서 제일 인기 있니? 물어봤더니 그 남자애가 제일 인기 있어 이러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바르게 고쳐서 이제 읽을 수 있겠네요. 뭐라고 물어봤더니 Who is the most popular in your class? 그랬더니 대답이 He is the most popular in my class. James is the most popular. 뭐 이런 식으로 대답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도헌 is the most popular in my class. 뭐 이럴 수 있겠죠. 그쵸? 아 그래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얘 대신에 whom이 되겠어? 안 되겠어? 얘 대신에 whom 돼? 안 돼? 될 리가 없죠. 됐습니까?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뭘 써야 되는 상황이야? 비동사 써야 되는데 does가 웬 말이냐? 그러면 얘는 무슨 시? 어떤 시죠? 정형적인 가장 인기 있는. 그 다음에 Who they invite to the party yesterday. 그렇죠? 그럼 이거 일단 우리말로 먼저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대답으로 we나 our나 us 중에 하나를 골라서 대답을 할 예정이에요. 됐습니까? 자 일단 우리말로 무슨 소리 하고 싶었을 것 같아? 누가 그들을 초대했니? 누가 그들을 초대했니? 어제? 그 파티에. 와우 창의적인데? 누가 그들을 초대했니? 누가 알았어 그래. 그러면 데이는 절대로 바꾸지 마. 데이는 절대로 바꾸지 말아야 돼. 데이를 절대로 바꾸지 말란 얘기는 이런 뜻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네. 데이는 무슨 격이야? 데이는 무슨 격이야? 주격이죠. 그러면 혹시 좀 이렇게 바꿔야 돼야 되겠네. 누구를 그들이 어제 파티에 초대했니? 이거 만들라는 얘기죠. 됐습니까? 그러면 초대했니? 그럼 부터 해서 됐고 누가다? 그들이 초대했니? 그들이 초대했다. They invited. 그들이 초대했었니? 그들이 초대했었다는 they invited잖아. 근데 내가 필요한 건 묻는 말이야. 그렇죠. 그럼 그들은 초대했었니? Did they invite? 그럼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로 시작하면 돼? Who did they invite to the party yesterday? 이렇게 해야 되겠죠. Who did they invite to the party yesterday? Who did they invite to the party yesterday? 라고 물어봤는데 이 중에 하나 골라서 답해주면 되겠죠?
Who did they invite to the party yesterday? 했더니 대답이 They invited us to the party yesterday. They invited us. 그래서 그들은 누구를 파티에 어제 초대했었니 했더니 누구를 초대했대요? 우리를 초대했대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who 대신에 whom 돼 안 돼? 당연히 되겠죠. 무슨 격? 목적격. 그렇습니까? Whom did they invite to the party yesterday? They invited us. 우리 초대했잖아.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1번, 2번 특징은 did가 튀어나오면 안 되는데 튀어나왔습니다. Who wrote? I wrote. 누가 썼어? 내가 썼어. 그녀가 썼어. She wrote. 됐습니까? I, she. 전부 다 주격이죠. 그러니까 얘는 주어가 의문사고요. 그렇기 때문에 whom으로 바꿀 수도 없었습니다. 1번, 2번. 누가 보냈어? Who sent? 내가 보냈어. I sent. 됐습니까? 그 다음에 Who is the most popular? I am the most popular. 누가 제일 인기 있어? 내가 제일 인기 있어. I 무슨 격? 주격. 됐습니까? 그래서 whom 안 됐어. 오케이. 시간은 뭐 이렇게 됐지만 4번까지는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칼질 누가 무엇을 뭐 했니? 샀니? 됐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she 아니면 her 아니면 her 중에 하나 골라서 답해주세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네가 제일 좋아하는 가수는 누구니? 누구는 네가 제일 좋아하는 가수 안만 길어봤자 여자라면 she, 남자라면 he. 그렇죠? 그 다음에 이렇게 물어봤는데 여기에 대한 대답은 뭐 됐고. 그 다음에 또 3번 칼질 누가 무엇을 피아노를 치고 있니? 딱 봐도 무슨 시제? 느낌이 와야죠. 그렇죠. 무슨 시제? 이건 현재 진행형으로 해야죠. 됐습니까? 누가 피아노 치고 있니? 여기에 대해서 he 아니면 his 아니면 him으로 대답해 주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1번 다시 돌아와서 누가 그 그림 샀니? 뭐라고 물으면 되겠다? 붙어있어야 될거? 누가 다 붙어있어야 되겠죠? 누가 샀니? Who did buy the picture? 했더니 이 중에 하나 골라서 답해볼까요? She bought it. 그쵸? 동원이 잘 풀었어. 그리고 어디 틀렸는지 알겠지? 아직도 모르겠어. 어디 틀렸는지?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o bought the picture? 했더니 대답은 She bought the picture. 하면 되겠죠. 묻는 말과 답하는 말이 어순이 똑같네. 그렇죠? She 무슨 격? 주격. 그러니까 did가 튀어나오면 안 된다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풀어봤다. 에이? 무슨 Who did buy? One who did buy? Who bought the picture? I bought the picture. 누가 샀어? 내가 샀어. 그녀가 샀어. 그가 샀어. 대답이 무슨 격이야? 주격. 그러니까 어순이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뀐다고요. 오케이. 그 다음 2번 그녀는 누구니는 뭐예요? 그녀는 누구니? Who is she? 그는 누구니? Who is he? 그러면 he나 she 자리에 이 녀석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Who is your favorite singer? Who is your favorite singer? 됐습니까? 그랬더니 뭐 빛 아이 너무 식상한가? 뭐 있겠죠 뭐 사람마다. 됐습니까? Okay, who is your favorite singer? You are my favorite singer.
이럴 수도 있겠죠. 됐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 you are my favorite singer라고 대답할 수 있다 그랬죠. 그렇죠. you are my favorite singer. who is your favorite singer? you are my favorite singer 했어. 그때 사용된 you는 무슨 격이야? 이렇게 다 쓰고 나서 이것도 해 줘야 돼요? 무슨 격이야? 주격이죠. 네. 그럼 whom 되겠어? 안 되겠어? 될 리가 없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누가 피아노 연주 중이니? 라고 묻고 싶으면 who is playing the piano. 하필이면 축구가 아니네요. who is playing the piano? 그랬더니 이 중에 하나 골라서 대답하면 he is playing the piano. 됐습니까? 그래서 똑같네. 단어만 바뀌었네. 순서 안 바뀌었네. 그래서 얘 대신에 whom 돼 안 돼? 될 리가 없죠. 무슨 격? 주격. 오케이. 그래서 1, 2, 아우 4번에 1, 2, 3은 전부 다 뭐가 뭐야? 주어가 의문사네요. Who bought it? Who bought the pic? Who bought the picture? I bought the picture. Who is your favorite singer? You are my favorite singer. Who is playing the piano? I am playing the piano. 됐습니까? 억지로 내가 머릿속에 때려 넣어줄 수는 없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죠. 수고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